제가 내일 종합검진이 있어요. 30대 되기 전에 종합검진을 받아보려고 했는데 이번에 받게 되었습니다. 기본검진 위, 대장, 유방, 자궁 이런 것까지 그냥 싹 해가지고 20, 30대 초반에서 중반까지 많이 받는다는 그런 검진을 받을 거고요. 오늘 전날이기 때문에 이 대장내시경 안내문을 읽고서 여기에 맞춰서 딱 행동을 하려고요. 검진 3일 전부터 이걸 이미 한번 슬쩍 봤거든요. 그래서 3일 전부터 요런 것들 조심하라 그래가지고 저는 나름 지켜서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먹으라고 하는 게 흰쌀밥에 식빵 막 이런 거여서 오늘은 프렌치 토스트 해 먹을 생각입니다. 대장내시경 할때이 알약 타입이랑 그물 같은 걸로 마시는 타입이 있는데 마시는 걸로 선택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약 타입은 훨씬 간편하다고 해서 알약으로 신청을 했고요. 저녁에 한 번, 그리고 새벽에 또한 번, 아침에 이거를 또 먹고 가야 합니다. 오늘 생각보다 빡센 일정이에요. 검사 후 7일 정도는 과격한 운동이나 과식, 과음 등은 삼가하래. 아, 마라샹궈 먹고 싶었는데. 저녁에는 흰쌀죽을 먹어야 돼서 지금 조금 맛있는 걸 먹겠습니다. 계란도 괜찮다고 하고 식빵도 괜찮다고 하니까 입수가 안 되네? 연기를 잘못 골랐다. 대박, 약간 뽕실뽕실 부풀었어요. 이즈니부터 메이플조 메이플 시럽을 쫙 코팅해주겠습니다. 뭔가 좀 심심할 것 같아서 바나나를 얼려놓은 게 있거든요. 이렇게 올려 먹으면 좀더 맛있을 것 같아요. 프렌치 토스트랑 바닐라 밀크쉐이크. 밀크쉐이크? 그러니까 단백질 쉐이크입니다. 이걸로는 배가 안찰것 같은데 얘가 좀 소화도 잘 되고 건더기가 없는 단백질 쉐이크여서 그래서 찾아보니까 대장내시경 전에 먹어도 괜찮대. 와, 이거 진짜 진하다. 맛있어. 이렇게 우유 식빵이 두 개만 있었어도 두개 만들어 먹었을 텐데 제가 집에 통밀 식빵을 보통 놔두고 우유 식빵은 가끔 먹거든요. 나름 다이어트를 한다고? 우유 식빵이 이게 마지막 피스였어요. 맛있다. 지금 거의 5시가 다 돼가지고 마지막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이미 약간 쌀을 불려놨거든요. 양이 꽤 많은데? 살짝. 밥이 되게 불었네. 빨리 이걸 먹고 씻고 6시부터 약을 먹어야 돼요. 떡이 됐어요. 근데 뭔가 다 먹어야 될것 같아서 그래야지 내일 아침까지도 배가 안 고플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 약을 먹을 시간이 되었어요. 4분마다 2알씩 또는 6분마다 3알씩 복용을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러면 5번만 먹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 6분마다 3알씩 요걸로 복용을 하겠습니다. 씻고 와서 경건한 마음으로 이제 준비를 해볼게요. 약이 이렇게 좀 커요. 저는 이 알약을 3개를 다 한꺼번에 못 삼키기 때문에 하나씩 넣어서 먹을 거예요. 그리고 타이머 6분 설정. 달려 달려.
6번. 이게 6분이기 때문에 이거 5분짜리 뷰티 디바이스를 해주면은 시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마시면서 먹으면서 막 몸을 움직여주라 했는데 운동을 좀 하라 그랬는데? 어! 끝났다. 저 약 먹었고요. 벌써 힘들어요. 케어를 한 단계씩 하면서 약을 먹어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 이번에는 부스터 힐러. 이거 하면서 또 움직여줄게요. 신나는 노래라도 틀어놓을까? 다 먹었다. 원래 편집을 하려고 했는데 앉아있지 말고 좀 움직이라고 해가지고 설거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본가로 넘어가서 있을 거기 때문에 좀 깨끗이 여기를 비우고 가야겠어요. 어쩌죠? 전 벌써 지쳤는걸요. 얘를 마셔야 돼요. 1시간 안에. 저녁 그냥 조금 먹을걸. 좀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장아찌를 담그려고 합니다. 쪽파를 해줬는데 이게 너무 많았어가지고 처리를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언젠가 쓸 것 같아서 잘라놨는데 점점 시들어가고 있어서 그냥 아예 장아찌를 담가버리려고요. 백종원 선생님의 맞는 장아찌 소스 그걸 참고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설탕 대신에 마이노멀 알룰로스. 양은 눈대중으로. 여러분 진짜 다행인 거 있죠? 요게 1리터인 줄 알았는데 제가 샀던 이 생수병이 2리터짜리였어요. 아 진짜 다행이다. 제가 이거 물 다 마시면 정말 토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정말 다행이에요. 여러분 대장내시경 이 약 먹을 때 물을 굉장히 많이 먹기 때문에 나중에 하게 되신다면 밥을 저녁을 조금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피검사가 있기 때문에 포카리스웨트로 마실 수가 없었는데 보통 대장내시경 그냥 대장내시경만 한다면 이 포카리스웨트로 이온음료로 대체를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지금 제가 약 먹으면서 또 막 물 마시고 이래야 돼서 이 12시간 안에 물을 거의 한 2, 3리터를 마셔야 되거든요. 진짜 맹물 마시는 거 너무 고역이에요. 일단은 요거 문진표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검진표가 있어서 뭐 질환력, 음주, 흡연, 운동 크게 물 많이 쓸 거는 없네요. 이게 이제 식어가지고 여기다가 부어놓고 매실액 살짝 넣어주고 섞어준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쪽파들을 싹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간 지나서 조금 뒤적뒤적 거려주고 그러면은 장아찌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본가로 왔고요. 사실 지금쯤에는 신호가 좀 와야 되는데 신호가 안 와서 아주 떨려요. 약을 먹은 지 3시간이 지났는걸? 지금 자야지 새벽에 일어나서 또 약을 먹는데 지금 잤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를 것 같아서 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버이날 선물로 이 프라엘 더마세라를 선물로 드렸거든요. 뭔가 올 때마다 야무지게 쓰려고 하고 있어요. 어때요? 차이가 있나요? 이게 만약에 제 거라면 또 한쪽씩만 이렇게 조사를 해서 약간 반반 어떻게 변화하게 되나 이런 것들도 테스트를 해봤을 것 같은데 이게 본가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새벽이 되어서 다시 알약을 먹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14개가 남은 거거든요. 물을 충분히 더 마셔주고 타임. 아유 물 마시는 게 제일 힘들다. 너무 힘들어요.
다 먹었다. 저는 준비를 다 했고요. 이제 요거 라이트콜이라고 요거는 기포 제거제예요. 요거 하나만 먹으면 출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신호가 잘 때까지도 안 와가지고 약간 걱정이 돼서 좀 두 번째 복용하는 거는 한 시간 정도 일찍 복용을 했어요. 이래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불안해가지고 알약이 그 가루형 마시는 타 마시는 그 형태보다 액상 형태보다 조금 더 효과가 늦게 발현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가 싶어가지고 그 한 시간 정도 일찍 먹었는데 잘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먹으면 이제 물도 마시면 안 된대요. 무슨 빨간 립스틱 녹인 맛 같아. 이제 가볼게요.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받고 올게요. 저는 무사히 집에 도착을 했고요. 이거는 그 검진 끝나고서 챙겨주시는 간식입니다. 근데 저는 거기 근처에서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아까 그 상태는 아직 내시경이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약간 복부 팽만감? 그런 거가 느껴져서 안 먹고 있었거든요. 이거 우유는 약간 미지근해졌으니까 차가운 걸로 꺼내고 얘랑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테라스에서. 새벽 1시거든요? 새벽 1시인데 마켓컬리가 배송이 왔대요. 솔직히 1시에 오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 가끔 페퍼론치노 뿌려먹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없어서 서운하길래 있으면 느긴하게 잘 쓸 것 같아서 사봤고요. 아이고! 방금 아까 전에 살짝 떨어뜨렸는데 깨져버렸어. 속상스. 그리고 오늘까지가 딱 마켓컬리 세일 기간이었어가지고 야무지게 쇼핑을 또 했죠. 제가 원래 낫또를 안 좋아했거든요. 진짜 콩을 정말 정말 싫어하고 낫또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요즘에 낫또에 또 빠져버렸어요. 맛있더라고요. 좀 챙겨먹고 있게 됐고 이거는 이제 로메인. 저는 양상추보다 로메인이나 청경채 이런 쪽을 더 좋아해서 뭐 샌드위치 넣어 먹기도 하고 샐러드나 뭐 이런저런 요리에 써먹습니다. 두부 유부초밥이랑 그리고 두부로 콩국수 만드는 법도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먹으려고 두부도 샀고요. 그리고 요거트. 이 상아목장 요거트는 처음인데 워낙 우유가 맛있으니까 얘도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토마토. 토마토는 사실 제가 엄청 즐겨 먹는 편은 아니지만 이번에 저희 미술학원 시험 정물이기 때문에 샀어요. 이렇게 애들 그리게 하고서 그리고 가져와서 먹어야지. 애플망고. 요거는 애플망고 두 개에 아무튼 50% 세일 정도를 해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제가 워낙 망고 킬러기도 하고 냉동망고 있는데 또 이렇게 생과는 또 맛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애플망고 그리고 아보카도. 아보카도는 조금 더 익혀야겠다. 좀 잘 익혀야겠다. 완전 단단하다. 빵을 두 개를 샀는데 이건 밀도의 단백 식빵이에요. 뭔가 프렌치 토스트 해먹거나 빵을 진짜 빵을 즐기고 싶을 때 정말 토스트를 즐기고 싶을 때 먹으려고 샀고 이거는 통밀 식빵, 칼리 통밀 식빵인데 평소에는 통밀 식빵으로 보통 해먹습니다. 일반 빵들은 조금 살이 찔 것 같아서 통밀 식빵을 즐겨 먹지만 그래도 우유 식빵이랑 통밀 식빵이랑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원할 때 골라 먹기가 좋더라고요. 새벽에 하울 끝! 이거 식재료 정리만 조금 해놓고서는 오늘 바로 잘게요. 첫 번째 수업이 끝나고 저는 샌드위치를 먹을 거라서 얘들아 일어나자. 아 요거 체리 하나씩 먹어. 토마토는 정물이니까 먹지 말고. 자, 오늘은 아침 수업이 있는 날이에요. 저는 절대 아침에도 굶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낫또 하나 먹어주고 그리고 단백질 쉐이크 챙겨갈 거예요. 뭔가 중독이 되고 있어. 이렇게 낫또에 빠지게 되는 건가? 몸에도 좋다고 하니까 더 챙겨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가방은 휘뚤마뚤 가방인데 여기에 학생이 준 키링을 달아서 이건 출근용 가방으로 잘 쓰고 있어요. 저는 집에 왔고요. 오늘 다이소 가가지고 뭐를 샀냐면 일단은 여기 마크컬리에서 구매했다가 뽀개진 크러쉬드 페퍼를 넣을 통을 샀습니다. 얘를 또 세척을 한번 해가지고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빨대가 있는 빨대가 세트로 있었던 텀블러를 깨먹어가지고 유리 텀블러였는데 근데 또 빨대로 마시는 걸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스무디 빨대, 일반 빨대, 커브 빨대, 세척 솔까지 들어있는 내열 유리 빨대 세트를 구매를 했고요. 이거는 제가 원래 살려고 눈독 들여놨던 것 중에 하나예요. 이건 냉장고에 이렇게 소스를 걸어놓을 수 있는 거. 일회용 소스들 많이 오잖아요. 그거를 포켓을 이렇게 또 넣어가지고 냉장고에 꽂아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포켓. 이렇게 얇은 사이즈랑 이렇게 넓은 사이즈랑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요거랑 그리고 습기 제거제. 여름이니까 습기가 많아질 것 같아서 장마기도 하고 그래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구매했고요. 이제 저는 빨리 밥을 먹어야 돼요. 벌써 1시간을 제가 쇼핑을 해가지고 다이소 한 번 들어가면 개미지옥이에요. 밥을 좀 가볍게 먹고 오늘은 안주와 함께 좀 휴식을 취하겠어요. 내일도 제가 수업이기 때문에 발사믹들을 지금 뿌리는 거 못 찍었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저녁 식사 완성. 씻고 나왔고요. 야식과 맥주를 한 캔 먹고 자려고 합니다. 연속으로 한 4일 정도가 수업이 연달아 있어서 이렇게 채워줘야 돼요. 이거 전에 올리브영 세일 때 샀었는데 나쁘지 않아요. 맛이 괜찮은 편인데 생각보다는 또 칼로리가 높긴 하거든요. 그리고 설탕도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다이어트 식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글루텐 프리고 단백질도 들어가 있고 약간 위안용? 망고말랭이 두 개? 이거는 두 개 아니다. 이렇게 해야지 두 개지. 괜히 잘라놓으면 좀 포만감이 더 들 것 같아서 저의 안주들입니다.
제가 제일 자주 마시는 맥주, 그리고 애플망고, 생과와 건과일이 같이 함께 있는, 이거는 말린 건망고랑 프로틴칩이고요. 제가 망고를 좋아해서 망고 이번에 샀던 거를 이렇게 또 잘라놨어요. 더 오래 두면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내일은 퇴근도 10시여가지고 늦어서 먹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깎아서 왔습니다. 이렇게 보기 딱 좋은 공간이지.